특징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특징적인 상황은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IT가 좀 쉬어간다는 부분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IT도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장초반 브리핑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같은 게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IT가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IT 같은 경우는 그 이슈였던 포인트가 시장에서 좀 업종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디램에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고 그리고 종목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보다는 종목을 좀 합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좀 강했었던 그 신재생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도 오늘 뭐 하나솔루션 1%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은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세가 좀 주춤했다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뭐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규모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틀 동안 신재생 관련 섹터 좀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뭐 세제텍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세제텍이 2천억에서 향후 10년간 뭐 7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3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세액 공제는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태양광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신재생도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도 이제 앞으로 어떤 선구 역할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투자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바로 매출로 반영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설분이 이제 2024년 6월 달 그러니까 내년 6월 달부터 반영이 될 예정인데 뭐 6월 달부터 반영되면 이제 미래가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도 나왔었지만 태조 이방은 이래가지고 1차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대감에 의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수치가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마 태양광 쪽의 하나솔루션보다는 아무래도 이 풍력 쪽의 CS윈드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두 종목 다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기대감에서 수치가 어느 쪽이 빨리 나오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솔루션보다는 CS윈드가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부근인 5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할 가능성 조금 낮다라고 봐지고 오히려 CS윈드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CS윈드 같은 경우는 8만 원 돌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 2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매사추세츠주였던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뉴욕 엠파이어 프로젝트가 이제 뉴욕주 엠파이어 프로젝트가 또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또 CS윈드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수주를 받고 있고 매출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IRA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겠지만 만약에 숫자가 찍히는 종목을 꼽아라. 라게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하나솔루션보다는 CS윈드가 물론 둘 다 갈 겁니다. 둘 다 갈 거지만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숫자가 좀 먼저 찍히고 있는 CS윈드가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앞으로 신재생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 기대감에 머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선별적인 접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좀 정원 원장님 코스닥 상황도 좀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세계 경제 단기적인 위험은 물가 그리고 장기적인 위험이 기후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는데 이 관련 내용도 좀 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지금 지수 전강판을 보게 되면 자, 시작과 동시에 이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눈치 보기 장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자, 약하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정말 투심이 좀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아서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이 음봉 아니면 보합급 음봉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참 어느 정도 200억에 1000억 그리고
그리고 200억에 10억 매도지만 아무 의미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스닥 선물을 조금 더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보기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80억까지 매도하지만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한국투자에서는 셀트리온을 목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DB투자는 카카오 그리고 유한타에서는 NC소프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는 테마 중심으로 좀 움직이더라도 오후장이 가면 갈수록 자, 목표가를 올려놓은 카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실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퍼스텍이 오히려 또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선 위에서는 자, 퍼스텍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테마라고 보기보다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대건설 기계가 21선 살짝 저항을 받지만 이제 돌파형 캔들을 만들어 놓는 자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이 이야기 드렸듯이 자, 이제는 세계 경제 포럼에 있어가지고 세계 경제가 단기적 위험과 그리고 단기적 위험에서는 물가, 그리고 장기적 위험 위험 요소는 기후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16일 보도로 인해 가면 16일 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연차 회의 다보스 포럼 개막에 앞서 발간한 세계 위험 보고서이었습니다. 2023년에 10대 세계 위험에 각각 2년과 장기 10년을 구분해서 발표했는데 자격이 있어 가지고 2025년까지 앞서 한 2년간 세계적 위협이 최대 위험 요소는 생계비 급등 위기 다시 말해서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생계비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위험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0년 뒤에 이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게 되면 기후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자 스위스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이 그 스키장이 눈이 더 녹아가지고 경기도 개막 못한다는 언론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신중한 입장,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바로 공약주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뒤에 이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위기 중에서 기후 변화에 여러분들 좀 초점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EN코리아를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은 EN코리아를 들은 이유가 방산과 그리고 기후 양수 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EN코리아를 좀 이 특징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자체 수소 충전 구프라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칼리형 수전의 수소 제조 장치 효율성이 약 75%의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수소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산 쪽의 사업과 그리고 이 수소 쪽의 테마를 볼 수 있는 EN코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N코리아는요, 여러분들 자 정배열 초입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현재 양음양 패턴에 오늘 수급이 살짝 들어오지는 않지만 정배열 자리를 만들고 있는 아주 깔끔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있어가지고 오늘 매수가는 여러분들 장중에 한 세 번 나눠가지고 내일 오전장까지 자, 여러분들 분할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50원을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관심주 EM코리아 알아봤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도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화학 업종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반대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효성 TNC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여전히 적자입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적자폭은 축소가 좀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의 원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적자폭 축소와 그리고 올해 흑자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공급 과잉적인 부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봐집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스판덱스 물량이 좀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리오픈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스판덱스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효성 TNC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난 작년 11월 달부터 저항이 됐었던 37만 원대를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초입구간이라는 판단에 오늘은 효성 TN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3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